이 기사는 포춘지각, 암호화폐에서 이 중요한 순간에 대해 발표한 특별 보고서의 일부다. 9년 전 결국 리플랩스라고 불리게 될 스타트업이 금융기관에 빠르고 저렴한 국경을 초월한 자금 이전 허가를 제공하겠다는 유망한 계획으로 핀테크 현장에 들어왔다. 이를 위해 이 회사는 이 작업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XRP라는 암호화폐 형태로 전 세계를 가로질러 거래가 가속화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러나 그 응용 프로그램 밖에서 그것의 궁극적인 인기 덕분에 XRP는 리플에게 매우 긴 퓨즈를 가진 일종의 시한폭탄으로 밝혀졌다. 이 폭탄은 SEC가 작년에 리플과 현재 그리고 전 CEO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마침내 터졌는데, XRP를 파는 것은 등록되지 않은 증권, 즉 본질적으로 불법 IPO의 제공이라고 주장했다. 아직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이 계속되면서 리플의 법적 고민은 대공황 시기에 주로 개발된 법과 오늘날에 급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생태계 사이의 불일치를 반영하여 디지털 통화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운 규제의 상징이 되었다. SEC가 리플에 대해 강력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암호화폐가 산업을 방해하지 않거나 규제 당국에 위배되고 있다는 것을 알 방법이 거의 없었을 수도 있는 기업과 투자자들을 부당하게 겨냥하는 방식으로 규제되는 접근 방식에 대한 명확성의 부족이라는 데 동의한다. 암호화폐를 연구하는 아칸소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캐롤 고포스 교수는 이 새로운 자산 수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서야 이를 목표로 하는 규제를 만드는데 주력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암호 투자자들이 이 사건을 그렇게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이유와 그것이 나머지 산업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자. 리플은 2012년 유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는데, 마침내 현재의 이름을 정착하기 전에 오픈코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거대한 은행 소유의 스위프트, 국경 간 송금 네트워크에 대한 최첨단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스위프트에서 자금을 청산하는 과정은 부분적으로 여러 통화로 전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며칠이 걸릴 수 있다. 이러한 지연을 건너뛰기 위해 SEC는 은행들이 거의 즉시 자금을 XRP로 전환하여 환전을 위해, 그리고 나서 다른 쪽 목적지의 현지 통화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함께 대략 비트코인과 같은 XRP 디지털 토큰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리플은 자사의 공동 창업자 2명 중 1명만 암호화폐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XRP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고출력 컴퓨터 장비를 가진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씩 채굴하는 비트코인과 달리 XRP 토큰은 주로 3명의 개발자가 허공에서 만들어냈는데, 그중 하나는 리플의 공동 설립자다. 이들 토큰의 대부분은 공동 창업자가 소유하거나 회사가 에스크로에 보유하고 있지만, SEC가 말하는 초기 코인 제공, 즉 두 회사가 모두 돈을 모금하고 암호화폐를 유통시키는 수단이 ICO를 구성하여 수백억 개의 XRP 토큰이 대중에게 팔렸다. XRP는 2018년 초까지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암호화폐가 될 것이며, 시가총액은 1200억 달러가 넘을 것이다. 그 가치가 그 높이에서 떨어지겠지만, XRP는 소송에 타격을 입을 때까지 상위 3위의 암호화폐로 남아 있었고, 그 시점에서 그 가치는 줄어들었고, 리플은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반칙을 외쳤다. 암호화폐 규제 관련 서적을 편집한 법률회사 홀랜드 엔나이트의 조 듀이 변호사는 SEC가 자산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할 때마다 투자자들은 SEC의 보호가 왜 필요한지 궁금해한다고 말했다. 조진 에더컷 주니어 전 의원은 리플에 대한 조치가 규제 과민 반응에 두드러진 예라는 기사에서 화를 냈다. 소송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었다. SEC는 몇 년 동안 암호화폐 회사들의 목을 축이고 있으며 때때로 경고, 소송, 벌칙으로 맹공격하고 있다. 첫 번째 심각한 조치는 2013년에 기관이 비트코인 세이빙 트러스트를 폰지 사기 계획으로 폐쇄시켰을 때 일어났다. 그 뒤에 있는 사람, 트랜던 세이버스는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 행동은 명백했다. 사기는 달러든 암호화폐든 사기다. 실제로 SEC가 2013년에서 2020년 사이에 추진할 75개의 암호화폐 운영의 대부분은 비교적 작고 의심스러운 계획으로 고전적인 증권 사기와 위반에 대한 디지털 업데이트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2017년부터 규제 구름이 더 크고 합법적으로 보이는 더 주류적인 ICO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때 SEC는 디지털 통화를 발행한 크라우드소싱 경영진을 가진 조직인
다오의 붕괴에 대한 대응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조직의 3분의 1이 해커들에 의해 급히 사라졌다. SEC는 DAO의 설립자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지만 그 보고서는 그 기관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에 판매 가능성으로 인기 있는 ICO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어떤 회사가 십자선에 오를 수 있는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그들 중 일부를 추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비트코인은 안전할 것 같았는데 그 이유는 어떤 회사도 발행하거나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암호화폐인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발행한 재단은 비영리 단체였고 그 이후로 통화에 대한 모든 통제가 완전히 분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지털 통화의 다른 기존 또는 미래의 발행자들에게 통지가 내려졌다. 처음으로 쏘인 것은 블록이었다. 블록원은 2017년 세계 최대 ICO인 EOS 토큰을 45억 달러나 판매한 것으로 이 회사는 2,4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냈다. 이것이 비교적 작은 타격이 된 것은 블록이 미국 투자자들에게 멀리하라고 경고했고 ICO 직후 토큰을 양도할 수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2019년에 SEC는 정말로 등록되지 않은 증권의 붐을 가라앉히기 시작했다. 그해 6월 이 기관은 캐나다 메시징 앱 회사인 키크 인터랙티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회사는 2년 전에 킨 디지털 토큰의 ICO로부터 거의 1억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이 중 절반 정도가 미국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것이었다. 나중에 미디어랩에 인수된 키크는 결국 500만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같은 해 말 SEC는 텔레그램 메시징 서비스를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에게 진행 중인 ICO를 중단하도록 강요했고 결국 이 회사는 이 서비스를 구입한 사람들에게 12억 달러를 돌려주고 1,850만 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키크와 텔레그램은 둘 다 한 가지 핵심 질문에 걸려 넘어졌다. 회사의 토큰 구매자들은 정말로 시장 세력에 의해 가치가 완전히 결정되는 상품과 같은 자산을 얻었는가? 아니면 그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토큰을 판매한 회사에 어느 정도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인가? 1946년 대법원의 소송에서 증권거래위원회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하고 있다고 주장한 감귤나무 숲 회사를 추적한 후 비록 그 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대부분의 땅을 임대하고 농장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하우이 테스트라고 불린다. 법원은 투자자들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사업에 정말로 투자하고 있다는 SEC의 주장을 지지하여 판매를 미등록 증권 상품으로 만들었다. 그 후 이 기관은 하우이 테스트를 적용하여 회사의 향후 성공에 간접적으로 내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나타내는 어떤 회사라도 추적해왔다. 물론 그 회사가 매출을 증권 공모로 등록하고 그와 함께 이루어지는 철저한 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에만 그렇다. SEC의 계산에 따르면 키크와 텔레그램에 등록되지 않은 암호화폐의 제공은 하우이 테스트에 실패했는데 이는 각각 발행된 토큰의 가치가 키크와 텔레그램의 운영과 경영 결정에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진정한 상품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리플과 XRP가 같은 배에 있다고 결정했다. 리플은 그 부분에서 크게 달라지기를 간청했다. 그 회사는 파일링과 공개 성명에서 XRP의 생성이나 암호화폐가 어떻게 관리되고 유지되는지 또는 적어도 토큰의 다른 어떤 소유주와도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라이언 자곤 리플 규제관계국장은 2018년 영국의회에 XRP는 오픈소스인데 우리 회사가 만든 것이 아니어서 오픈소스 기술로 존재했다. 우리는 지불을 현대화하는데 관심이 있는 회사를 만들었고 그 오픈소스 기술을 사용하여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XRP를 만들지 않았다. 우리는 상당한 양의 XRP를 소유하고 있다. 이는 그것을 만든 오픈소스 개발자들 중 일부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리플과 XRP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암호화폐 전문 로펌 앤더슨 킬의 변호사인 프레스턴 버는 이는 리플랩스가 뉴코인과 오픈코인으로 이전 화신과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려는 과도한 과장이라고 말했다. XRP 토큰이 땅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아니다. 리플의 전신인 오픈코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리플과 그 설립자 및 관리자는 XRP 전체에 발자국을 남겼으며 오늘날까지 나스닥을 포함한 많은 투자자와 기관은 토큰을 리플 또는 리플의 XRP라고 언급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XRP에 대한 통제는 사실 다소 분권화되어 있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큼 분권화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리플은 XRP 거래의 원활한 처리와 검증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소프트웨어와 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융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의 성공은 하우이 테스트에 실패하는 핵심 요소인 XRP의 가치에 유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SEC는 회사와 임원들이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XRP 보유자들에게 아무런 경고도 없이 새롭고 크고 잠재적으로 시장으로 움직이는 토큰을 언제 판매할 것인지를 결정함으로써 XRP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한다. SEC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전 CEO 겸 공동창업자 크리스 아르센을 피고인으로 지명하면서 갈링하우스가 개인적으로 3억 2,100만 XRP 토큰을 대중에게 팔았고 아르센은 17억 달러어치를 팔았다고 지적했다. 리플은 SEC 소송에 대한 대응으로 이러한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 아칸소 대학의 법학대학원의 고포스는 리플이 아마도 하우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데 동의한다. 그들은 토큰의 많은 부분을 소유하고 있고 XRP의 사용 사례와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리플이 토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어야 한다고 그녀는 말했다. 실제로 XRP는 소송이 공개되기 직전인 11일 동안 가치의 4분의 3을 잃어 59센트에서 22센트로 떨어졌다. 그 후 7개월 동안 잠정 급등으로 1.8달러까지 보냈지만 최근에는 60센트에 이른다. 그렇다면 SEC의 리플 행동에 대한 항의는 왜일까? SEC가 7년 넘게 리플과 XRP를 무시해왔기 때문이다. 극인 침묵은 회사와 XRP 투자자들로 하여금 XRP 토큰의 가치가 증권으로 간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리플의 행동으로부터 충분히 격리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관이 XRP를 본질적으로 확장시켰다고 가정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결국 XRP는 SEC가 2017년 DAO 보고서를 통해 초기 암호화폐를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발행했을 때도 이미 4년 전부터 존재해왔다. 응답을 요청하면서 SEC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SEC 소송은 라르센과 리플은 2012년에 연방증권법이 적용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실제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SEC 밖에서는 XRP와 다른 주요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닌 통화로 규제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XRP는 이미 영국, 일본, 스위스 등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에 의해 전적으로 통화로 취급되고 있으며 수백 개의 은행, 기업, 소비자 앱에 의해 돈의 형태로 입대하고 있다. 심지어 미 재무부도 XRP를 통화로 간주한다. 이 결정은 리플이 재무부의 금융범죄 집행망, 즉 핀센과 2015년 있었던 충돌에서 나온 것으로 리플이 은행 규제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합의 조건에 따라 리플은 70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은행 이전 사업을 강화했다. 그 합의는 재무부의 눈에 XRP가 증권이 아니라 통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정했다. 그것은 SEC에는 구속력이 없었을 결정이지만 몇 년 후 XRP가 증권이라는 SEC의 갑작스런 주장에 리플이 예기치 않게 공격을 당한 것이라는 점은 타당하다. 장님처럼 느껴진 것은 리플과 그 임원들뿐만이 아니다. 소송이 XRP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50여 개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XRP를 상장 폐지하거나 거래 중단을 했다. 아마도 대부분의 XRP 보유자들은 회사에 투자하려는 의도는 말할 것도 없고 리플랩스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다. 아니면 적어도 SEC 소송에서 법적 지위를 찾고 있는 약 1만 9천 명의 XRP 보유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디튼 노펌의 파트너인 존 디튼은 그럴듯하게 주장하고 있다. 디튼은 많은 사람들이 최고 통화에 투자하고 싶어 할 만큼 디지털 통화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를 샀다고 말했다. 리플과 그 임원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기 위해 XRP를 구입했다고 말했다. SEC 소송은 일부 사람들에 의해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오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미 영향력이 깊은 것으로 디지털 통화의 시장 상한선이 현재 거의 250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변호사번은 성장 곡선이 미쳤다고 말했다. 인구 중 1에서 2%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성장률로 보면 70%에 불과하다. 리플 소송이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불친절하다는 인식에 기여한다면 많은 가치 있는 사업들이 다른 곳으로 갈 것이다. 중국은 이미 50억 달러 이상의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주장하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위안을 통해 세계 시장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희망에 대해 이미 거센 우려를 더할 것이 분명하다. 스튜어트 알데로티리플 총괄 변호사는 이메일로 보낸 성명에서 미국의 규제 명확성의 부족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모든 시장 참여자들에게 문제가 된다. 이건 단순한 리플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SEC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리플은 현재 뉴욕 남부지구의 미국 법원에서 이 기관과 싸우고 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리플의 요청에 우호적인 것으로 판명된 판사 밑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SEC가 소송을 준비하는 시기에 SEC의 기업 금융부장을 지낸 윌리엄 힌만을 증언시키려는 회사의 시도가 가장 두드러졌다. 리플은 힌만이 이더리움 암호통화와 관련이 있는 법률회사 심슨타워에 의해 SEC에 있는 동안 약 1,500만 달러를 받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이해관계가 엮여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 힌만은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공식 연설을 했는데 이것은 이더리움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는 SEC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불과 몇 주 전에 SEC를 떠나 심슨타워에 합류했다. 리플은 또한 2018년 비트코인이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제이 클레이튼 전 SEC 회장에게 눈부신 스포트라이트를 던졌지만 나중에 클레이튼의 임기 마지막 날 리플 소송이 제기되기 직전에 비트코인에서 큰 자리를 차지했던 헤지펀드에 가입하게 되었다. 한편 판사는 리플 임원들의 개인 재정 기록에 8년치를 끌어모으라는 SEC의 요청을 기각했다. 궁극의 법원 결정이나 합의가 무엇이든 그 결과는 암호화폐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이 사건은 이미 암호화폐를 지배하는 법과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SEC와 의회 모두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특히 암호화폐가 증권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를 두고 있다. 고포스는 암호화폐가 잘 맞지 않는 것이 충분히 분명할 때 우리는 암호화폐를 기존의 규제 과정에 계속 투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고쳐야 할 시간이 오래 지나버렸다. 이 해결책은 의심할 여지 없이 나오고 있지만 리플과 XRP 투자자들을 돕기 위해 제때에 어떤 해결책이 일어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이 기사는 리플이 XRP 제작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업데이트되었다.